원정님 미용실은 이제 머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고민 많고 갈 곳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쉼터로 좀 유명하다고요. 네네. 그 원장님이 이제 그냥 아이들이 미용실에 오면 그냥 그대로 그 머리만 잘라주는 게 아니고 밥도 차려주고. 밥 이제 셀프로 먹어요. 이제 해놓는 거 찾아 먹고. 아 그게 아이들이 먹으라고 해놓으셨어요? 밥 이제 해놓고 반찬 해놓고 라면은 자기들 끓여 먹고 싶으면 끓여 먹고. 아니 근데 그러니까. 미용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? 나도 배고픈데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들고 있으면 애가 오잖아요. 어떻게 야 너 기다려. 못하거든요. 야 밥 먹었어? 안 먹었어? 야 같이 먹자 숟가락 들어.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. 아줌마 잘 먹게요. 김치야. 주로 이제 와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친해지고 뭐 하게 되면 이제 고민들을 또 좀 털어놓기도 할 텐데. 오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으셔서 불화가 생긴다거나 맞는다거나 더 안 좋은 일도 겪고 이런 애들은 일단 딱 나왔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.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. 잠깐만 자리 좀 재워달래. 그렇게 이제 시작. 어린 시절 얘기를 그렇게 친구들에게 좀 많이 해주신다면서요? 네네네. 예를 들어 이제 왕따라 당한 애들 있으면 저도 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한번 친구랑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때 당시는 왕따라는 단어가 없었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왕따였단 말이에요. 내가 해봤으니까 겪어봤으니까 아 얘도 그럴 것 같으면 누가 편만 들어주면 될 것 같고 공부도 솔직히 제가 70명 중에 68등을 했거든요. 그런데도 아니,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. 지장 없어요. 사는 데 지장 없더라고요. 아, 그럼 우리 어릴 때는 공부 못하면 어른들이 에이 바보야 바보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. 그건 난 진짜 내가 바본 줄 알았거든. 근데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금 애들한테 공부 괜찮아. 네가 좋아하는 걸 먼저 찾으면 그게 관련된 공부는 할 수 있게 돼 있어. 좋아하는 걸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죠. 맞는 얘기입니다. 아이들 일로도 학교에도 직접 가셨던 적이 있다고요? 네네.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이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교복도 사서 이제 입혀서 하루만 갔다 와 하고 이제 데려다 놓고 또 사고치고 오르면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. 오면 이제 일단 가봐야지. 일단 가서 이제 수습할 수 있는 최대한 수습을 하죠. 이게 선뜻 나서기 그 쉽지는 않은 일 같은데요. 그럼 누가 해요? 아무도 안 한다는데. 해야죠. 내 눈앞에 보이는데 해야죠. 근데 그게 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것도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뭔가 좋은 일만 안 가죠. 근데 상 받고 하면 되지 뭘. 좋은 일은 내가 안 가도 남이 다 갈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일을 선뜻 나서서 한다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. 예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제 그 가출한 아이들을 직접 또 보살피기도 하셨다고요. 가출하면 애들 일단은 돈이 없잖아요. 그럼 이제 밥을 먹여주고 따뜻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편안하니까 나쁜 짓은 안 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도닥거리고 달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 연락처를 가르쳐 주거든요. 가지 있으면 일단 문자를 넣어요. 애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잘 다독거려서 집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있다가 설득하면 또 가요. 가요. 이게 또 짧게는 일주일이지만 길게는 2년 정도 그냥 가족처럼 집에서 보통 그 몇 명씩 이렇게 집에 함께 사셨어요? 보통은 두세 명, 많이는 여섯 명. 우리 방을 네. 방이 두 개거든요. 근데 방 두 개에서 가족분들 우리 지금 이쪽 방 다 자요. 이쪽에 계시고. 바깥쪽 방은 이제 애들 자고. 그렇게. 아니 진짜 그 찬미 씨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엄마의 미장원은 정말 좀 새로운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. 항상. 저는 다른 미용실도 다 이런 줄 알았어요. 아 원래? 네. 미용실은 원래 이런 곳이구나. 네.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막 그냥 밤낮이고 있고 원래 두드리면 열어주고 집을 나오고 나서 아 우리 집이 좀 달랐던 거구나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. 그러니까 모든 미용실이 다 우리 미용실처럼 이런 줄 아셨구나. 네. 제가 함께 밥을 제일 많이 해본 게 40명? 보통 친척들 와도 그렇게까지. 손님이 들어오다가 다 나가요. 이게 뭐지? 이게 미용실 아니겠 싶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오다가 나가는 분들도 많았었어요.
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그 미용실 운영이 이게 수익이 납니까 이게? 수익이 잘 안 나더라고요. 그때 당시 제가 모자 가정이었어서 모자 가정 하면서 제 시에서 쌀이나 라면 나오는 거랑 그리고 제가 벌어서 쓰는 거랑 그게 조금 충당이 안 될 때 이제 정희선 교훈은 부업을 했었어요 밤에. 그래도 그게 좀 되면 반찬에도 사 먹고 뭐 애들하고 치킨이라도 한번 시켜 먹고 갈 수 있으니까. 아 이게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,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는 거고 이 가출한 학생들을 돌봐준 기간이 이게 한 몇 년 정도 됩니까? 한 15년쯤 될 것 같아요. 아 진짜 근데 저라도 원장님한테 가고 싶을 것 같아요. 뭔가 내 이야기에 편을 들어주니까. 그러니까. 예. 참 고맙죠. 이제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온 애들도 있고 스승의 날 되면 카네이션 요만한 거를 한 바구니 사들고 와서 말없이 싱 넣고 가는 애들도 있고